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 2. 백정음 이동관 지음. 배속이 편해야 멘탈도 강해진다. 소화장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긴장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나요? 때때로 속이 메석거리고 더부룩하지 않나요?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산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과식하는 날이면 체하거나 설사와 변비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데 흔한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목이 아픈 사람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목이 안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는 목을 풀어도 또다시 뭉쳐버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풀어도 다시 뭉치기 일쑤인 목에 대해 환자분들은 제게 한마디씩 합니다. 목은 어차피 다시 뭉치니까 풀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장내 환경에 답이 있다.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합니다. 다리 꼬기, 손으로 턱 괴기,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 TV 보기, 짝다리 짚고 서기, 등이 굽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기, 틀어진 자세로 인해 체형은 불균형해져 목, 허리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해결됩니다. 둘째는 골반 불균형입니다. 골반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의 불균형의 엉치뼈와 엉덩뼈가 만나는 엉치엉덩 관절이 굳어지면 충격에 바로 노출되어 가벼운 운동만 해도 목이 아파옵니다. 자연히 만성요통에 시달리게 되지요. 평소 골반의 균형을 잘 잡아두어야 목의 이완 상태가 지속되고 다시 뭉치지 않습니다. 골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단하게 잠긴 골반을 이완시키면 됩니다. 목과 골반의 상관관계의 골반 운동법에 대해서는 135쪽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셋째,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불규칙적인 식사로 위장과 기능이 저하되고 먹어도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니까 갈수록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변비가 생겨 배변 활동이 나쁘면 창자에는 노폐물이 쌓여 장내 환경이 더욱 악화됩니다. 장내에 독소가 쌓이면 전신 근육이 굳고 쉽게 피로해지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살이 찌기도 합니다. 이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이유는 자세, 식습관 등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이완된 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은 자율신경과 연관이 깊고 자율신경은 소화기 계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은 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또 장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뇌, 자율신경, 목, 장내 환경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